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금 전에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습니다. 헌정사상 네 번째로 또 한 분의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이런 국가적 비극에 대해 참담함과 안타까움을 느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씀하신 만큼 오늘 검찰 출석으로 모든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하면서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검찰은 어떠한 외압이나 외부 여론에 휘둘리지 말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의 품격과 국민 통합 등을 고려하여 조사 과정 전후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직 대통령에게 반복되는 이런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대통령 본인의 엄정한 국정운영도 중요하지만 개헌을 통해 현행 87년 헌법체제가 갖는 근본적 구조적 결함을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고 어느 한 당이 국회를 지배할 수 없는 원천적 구조 속에서 여야가 협치의 정신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21세기적 국가 운영 원리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잘 추진되어 온 분권형 개헌이 막판에 결국 한 당의 방해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차기 정권에 들어서면 다음 대통령도 또다시 국가적 불행을 초래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대통령 선거는 미래지향적 개헌을 위한 개혁 세력과 기득권과 권력 독점력 때문에 개헌을 저지하고 방해하는 수구 세력 간의 대결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현행 헌법의 실패를 또다시 목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한 분권 협치형 개헌을 또다시 무산시킨다면 저는 우리 정치권은 혹독한 국민적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2차 컷오프를 통해 이인재, 김관용, 김진태, 홍준표 등 4명의 본선 진출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4분의 최종 경선 후보들을 앞세우고 반드시 정권 창출의 드라마를 써나갈 것입니다. 4분의 후보들께서는 앞으로 2주 동안의 치열하고도 아름다운 경선을 통해 대한민국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주역으로서 자유한국당의 대통령 후보답게 가슴 속에 원대한 비전과 열정을 유감없이 떨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짧은 기간이었지만 오로지 애국 애당심으로 경선에 임해주신 원유철, 안상수, 조경태, 김진, 신용환 후보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최종 경선 후보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이분들의 역량과 열정은 당 안팎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유한국당의 위대한 정권 창출 드라마를 쓰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협력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당의 후보들은 다른 후보들에 비해 월등히 앞선 자질과 확고한 국가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당의 경선 출발이 어쩔 수 없이 늦어졌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그 진면목을 제대로 보지 못해 아직 확실한 평가를 못하시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이제 본격적 4분의 본선 경선이 진행되어 가면 안보, 외교, 경제, 일자리 등 모든 분야에서 나라가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는 이 시점에서
누가 진정으로 나라를 지키고 발전시킬 세력이고 후보인지 국민들께서 엄중히 판단해 주실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는 입만 열면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외쳐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재인 전 대표의 아들은 공공기관에 반칙과 특혜를 통해 입사했다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문재인 전 대표는 이에 대해 제대로 해명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본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를 둘러싼 천문학적 액수의 뇌물수수 의혹을 막지 못한 장본인이고 이제는 아들까지 반칙과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의 좌절과 분노를 생각하면 명색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에게 있을 수 없는 일로서 철저히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아들 특혜 반칙 채용은 지금 인터넷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 우리 당 민원 부서인 국민소통센터에도 문재인 전 대표의 아들 문준용 씨의 공공기관 취업 특혜 의혹을 밝혀달라는 의견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우리 당 국민소통센터로 접수되는 국민의 목소리 중에는 어떻게 자기소개서를 달랑 12줄만 쓰고 공공기관에 취업이 될 수 있는가?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아들은 신의 아들도 부러워하는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귀걸이를 한 채 점포 차림의 사진으로 합격했다고 하니까 취업 준비생들이 그대로 따라하면 공공기관 합격이 되겠네. 이런 의견까지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아들이 한국고용정보원에 채용될 당시 원장이었던 권모 씨는 문 전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노동비서관으로 근무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우리 당은 2012년 대선 때도 이 아들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음해와 검증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제기되는 비방이나 거짓을 옮기는 가짜 뉴스는 당연히 걸러지고 그것이 불법일 경우 엄중히 처벌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몇 년 동안이나 유력 대선 후보의 아들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이러한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고 검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다른 대표를 비난하기 전에 본인의 아들이 반칙과 특혜 의혹으로부터 명확하게 소명되어야 합니다. 반칙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겉으로는 흙수저를 대변한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지금 금수저 행세를 하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몇 사람의 민주당 의원이 사전 약속도 없이 불쑥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찾아가 면담하고 사드 배치 중단과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했습니다. 지금 국가안보 현안 중 가장 중요한 사안인 사드 배치 문제를 갖고 야당의 고질적인 보여주기 쇼를 하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넘어 화가 날 지경입니다. 북한은 6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고 엊그제는 신형 고출력 로켓 엔진 분출 시험까지 하면서 ICBM 발사가 임박했다는 게 모든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을 비롯한 온 세계가 북한 핵미사일의 위협을 그 어느 현안보다 심각히 여기는데 대선을 앞두고 쇼나 하듯이 무작정 대통령 권한대행을 찾아가 사드 배치 중단을 요구하는 게 과연 제대로 된 국회의원들인지 묻고 싶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하루가 다르게 전개되고 위기로 치닫고 있는데 명색이 제1당인 민주당은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주권적 조치인 사드 배치를 이처럼 기를 쓰고 반대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무런 대안도 대책도 없이 애매모호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겠다는 문재인 전 대표의 불안한 안보관을 모든 국민들은 정말로 불안하게 보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는 기존 한미 안보 협정에 의해 진행되는 것으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사안임은 명백합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헌재 심판에 재미를 붙였는지 이제는 국회 비준 동의를 헌재 심판 청구로 하겠다고 합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의 이처럼 무책임하고 불안한 행태는 결국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국민들께서는 나라 안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세력은 결국 이처럼 고분분투하는 자유한국당뿐임을 인정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정부는 정부는 오는 23일 대우조선 처리 방안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4조 2천억 원을 지원하면서 추가 지원은 절대 없다고 그동안 밝혀왔습니다. 이러한 차에 4조 원 추가 지원 검토가 된다는 데 대해서 심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우조선의 근본적인 해법은 수주를 어떻게 하느냐, 만들 배를 어떻게 수주하느냐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철저히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합니다. 대우조선의 추가 지원에 앞서서 그동안 자구 노력을 해온 내용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원에 앞서서 추가적인 뼈를 깎는 노사 간의 자구 노력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 지원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2015년 수립된 대책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자기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전망은 뭐가 잘못됐는지 점검을 그리고 원인 분석을 한 후에 추가 대책이 마련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대마 불사식의 논리로 국민의 세금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 지원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번에는 희생이 정말로 가능한 대책을 만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특히 1,300여 개에 달하는 협력업체의 대책을 강구하고 또 작년에 3만 7천 명의 실업자가 생겨났습니다. 금년에도 6만 3천여 명의 실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우리 당에서는 그동안 대우조선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어야 된다고 요청해왔고 지난 3월 1일부터 지정이 됐습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서 실업대책이 철저하게 마련해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정부에 촉구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 공무원 정치 참여 보장 약속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지난 토요일 공무원 노동총연맹 출범식에 참석해서 공무원 정치 참여를 보장한다는 약속을 했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본인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국가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대한민국 공무원을 정치의 장으로 끌어들인 데 대해 심히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 정치 참여 보장 공약은 명백한 위헌이고 위법입니다. 헌법 제7조에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65조에는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2004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공무원 정치 중립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 정치 활동 보장은 국가 사무를 지평하는 공무원을 줄세우고 정치적으로 편가르기를 하여 공직사회를 분열시킬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정치에 줄을 대면서 국정 혼란이 불가피해질 것이며 이에 대한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헌법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문재인 전 대표가 공로청의 요구를 들어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보장하자고 한다면 반헌법적 공약을 내가며 헌법을 무시하지 말고 떳떳이 개헌에 동참해 공무원 정치 활동을 보장하면 될 것입니다. 문 전 대표는 위헌 공약으로 국민과 공무원의 눈과 귀를 가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벌써부터 대설연에 취해 공무원을 줄 세우는 것을 넘어 아예 정치적 중립을 훼손시켜 나라에 해를 끼치는 행위는 새로운 형태의 적폐일 따름인 것입니다. 이것이 문재인 대표가 그토록 청산해야 한다고 외치는 적폐이자 파퓰리즘 공약이라는 점을 명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아들 문준용 씨의 공기업 취업특혜 의혹에 대해서 국회 청문회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청문회가 필요한 이유는 어제 하루 동안 정말 많은 시간 동안 네이버와 다음에서 실시간 검색 1위가 되었고 거기에 댓글을 단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젊은 청년 학생들일 만큼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젊은 층들의 관심이 많은 사건입니다. 댓글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읽어보면은 정유라는 되고 문재인 후보의 아들은 왜 되지 않느냐라는 정말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이 순간에 감정적으로 잘 나가는 대통령 후보를 흠집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청문회를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태 자체의 진상이 아직 전혀 밝혀지지 않고 의혹은 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전 대표는 오로지 남의 입으로 통해서만 해명을 하고 있고 자기는 계속 묵묵부답으로 하고 이 문제를 무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의혹의 내용은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내용들이 많이 밝혀지고 있는데도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많은 것이 해명되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어느 날 뜬금없이 다시 그 선관위가 너무 수많은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단편적인 두 가지 이유만으로 해가지고 이 문제는 마치 클리어 됐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발표하는 것은 이미 선관위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에 더 한 번 기울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단순히 문재인 전 대표의 그 아들 부당 취업 의혹뿐 아니라 선관위가 마치 공정한 심판을 보지 않고 특정편에 뛰어가지고 선수로서 활동하는 모양을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명명백백한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지만은 다시 한번 객관적인 사실 몇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통상 이 그 관계기관의 채용 공고는 통상 15일을 하도록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6일밖에 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또 보통 다섯 가지 종류의 취업 서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그 이 문재인 아들의 그 채용 당시에는 필수 서류가 원서와 학력 증명서 두 가지밖에도 아닌데도 많지도 않은 그 학력 증명서 같은 경우는 이 모집 그 공고가 끝난 2006년 12월 6일이 끝난 5일 후인 2006년 12월 11일 날 학교에서 발급된 서류를 제출한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그걸 뭘 의미하느냐? 서류조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입사 지원서를 냈다는 점에서 우리가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에서도 그때 당시에 연봉 2007년 당시에 연봉이 3,200만 원, 당시에 대기업의 평균 연봉 2,900만보다도 굉장히 훨씬 높은 그러한 꿀을 그 직장, 정말 신이 나은 직장인데도 겨우 그
원서를 낸 사람이 한 명이라고 한 것이 해명되었다는 것이 두 명이 두 명 뽑는데 두 명이 응시했다는 그런 정말 보통 상식으로서 이해되지 않는 해명을 해가지고 클리어됐다고 이야기하는 점. 그리고 응시원서가 단지 응시원서와 학력 증명서인데 학력 증명서는 당시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고 그 다음 응시원서조차도 단지 12줄인 그야말로 형식적이고 그 성의가 없는 너무나 없는 그 중요하고 그 신의 직장에 해당되는데 낸 서류로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문재인 전 그 대표가 청와대에 있을 때 그 부하 직원이 지금 이 고용정보진흥원인가 이 직장의 원장으로 있다는 사실과 연결지으지 않으면 도저히 해명되지 않는 이런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문재인 아들의 입사지원서에 대해서는 우편 접수나 방문 접수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면은 반드시 우편 접수를 하거나 방문 접수를 하도록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록이 없다라는 것은 누군가 본인이 접수하지 않고 누군가 대신 내줬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증을 굳힐 수가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응시 원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에 있어 가지고도 그 형편없이 무성의한 그 12줄짜리에도 마치 그 공고 내용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 그 뽑혀진 서류인 영상 전문가라는 용어를 11번이나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은 이미 어떤 분야를 채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부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하지 않으면 도저히 만들 수 없는 자기소개서가 들어갔다는 사실. 이런 사실로 봤을 때는 이것이 내부자와 충분히 상호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는 서류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의혹을 해명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민주당 쪽에서는 터무니없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다면은 이것을 청문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 하지도 않고 자기 지금 현재 캠프에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인 해명만 하거나 아니면 묵살하고 이게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유라는 되고 왜 문재인 전 대표의 아들의 문제는 그냥 넘어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적인 의혹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치적인 공세가 아니라 반드시 객관적인 진실을 국민들이 진실로 알고 싶은 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도 주저하지 않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반드시 청문회에 응해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고맞습니다. 조금 더 덧붙이고자 합니다. 이 공무원의 정치 참여, 노조 참여는 헌법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또 문재인 후보가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 선거 당시에 지역 제가 자치단체의 구청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전 공무원들인데 내가 대통령 되면은 공무원들이 정치 참여, 노동조합 가입을 보장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이 거의 80, 90%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거의 공무원 노동조합을 희망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노무현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고 해서 당선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공무원들의 정치 참여, 노조 가입은 헌법상 법률적으로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또 당선되어서 공무원을 이용해서 한번 선거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12년이 지난 지금 또 문재인 어떻게 보면 노무현 후보의 후계자 문재인 전 대표가 공무원의 정치 참여 또 공무원 노조 가입을 내가 책임지겠다 공략하겠다 합니다. 참으로 표를 위해서는 위헌적 발상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정치권이나 언론도
가차없이 이 사실 보도를 하고 얼마나 이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 대통령의 탄핵 소추 검찰 출두를 보면서 다시는 우리가 법을 어기서는 안 된다는 이런 우리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제왕적 대통령제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문재인 후보나 민주당이 공무원의 정치 참여, 노조가입을 만약에 진행한다면은 자유한국당이 동의하겠습니까? 될 수 없는 부분을 표를 위해서 또 공무원들 공직사회를 이렇게 표로서 포퓰리즘을 양산하는 이 부분은 철저히 응징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더불어민주당 사드 배치, 사드 대책특별위원회 심재근 의원과 김용호 간사 등 6명이 예고 없이 사전 약속 없이 어제 황교안 대행을 방문했습니다. 이 자체도 참으로 국회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국회의원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사전 약속 없이 그렇게 방문해서 억지로 강권을 해서 40분 동안 면담을 하고 또 할 수 없는 부분을 사드 배치에 대해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라. 다음 정권에 넘겨라.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저는 황교안 대행이 이 자리에서 사드 배치는 절대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 또 사드 배치는 예상대로 진행해야 한다. 한 부분을 정말 답변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드 배치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서 무기 체계를 도입하는 상황이고 북한의 핵미사일이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자위적 조치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드 배치는 정상적으로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지금이라도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황교안 대행을 방문할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주한 중국 대사관에 가서 대사를 만나야 된다. 또한 지금 중국의 통상 압박을 받고 있는 롯데그룹을 방문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며 다시 한번 정말 선거가 다가오면서 위헌적인 발상, 있을 수 없는 여러 가지 공무원 사회를 급박하는 이런 행위를 중단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